정선군이 정선 군립병원을 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정선군은 낡고 노후한 군립병원 본관동을 리모델링 하는 대신 철거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미 리모델링을 마친 신관 건물을 군립병원으로 활용,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또 이후 의료원으로 전환할 경우 병원 신축비용 최대 165억 원, 부대시설 40억 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공중보건의사도 6명까지 배치가 가능하다며 의료원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